마지막 얘기, 네. 웃고 즐기는 얘기가 남았습니다. 아, 후삼국 성립입니다. 호족들이 결국 이제 독립적인 세력이 됩니다. 후삼국입니다. 경원이나 아저씨가 완산주에 도읍하고 충청과 전라도를 차지하면서 옛 백제 땅에다가 무슨 나라? 이거 안 써줘도 되겠지? 후백제 세웁니다. 아, 그리고 이 아저씨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요즘 가끔 보시죠? 궁예입니다. 아, 짤방이 좀 돌아다니죠? 용계사와 함께 짤방이 돌아다닙니다. 궁예 아저씨 후곡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후삼국 시대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후삼국 시대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로 들읍시다. 저 아저씨들이 나름 재밌는 아저씨들이에요. 저 아저씨들 얘기하면서 후삼국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지금 기운 좀 내봅시다. 신라가 가는데 여기서 후백제가 나오고 후고구려가 나와요. 그리고 후고구려는 나중에 고려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려로 바뀐 이후에 얘네들 열심히 경쟁하다가 그 와중에 다래가 잘나가다 망해요. 멸망한 이후에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고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백제와 신라도 고려가 멸망시키거나 신라 같은 경우에 고려에 항복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고려가 이제 민족의 재통일, 진정한 통일을 이룩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정을 보면 이렇죠. 나라별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나라별 특징을 생각하지 말고 나라 세운 사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누가 세웠는지 아시죠? 후백제 누구? 헌. 그래서 후고구려는 궁예, 그리고 이제 고려는 왕건이 세웠대요. 시간님 들키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볼게. 자, 나름대로 탄생설화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긴장하지 말고 들으셔도 돼요. 자, 건어는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호족의 아들이다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농부의 아들이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재밌는 얘기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왼 천 속에 초가집이 있었고, 여기에는 노인과, 그리고 이제 다른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딸이겠죠?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밤에, 처녀가 자고 있는 방에, 왜 괴한이 지금 가더니 이 처녀를 강간합니다. 그렇지만, 임마. 이래서 남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리고 절대 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더 이상에 아무것도 묻지 마라 라고 협박하고 들어가고, 이 처녀는 무서워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시면 안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날 또 옵니다. 다음날 또 계속 옵니다. 계속 이렇게 일이 반복되자 이제 처녀도 공포감이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이 새끼가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밤에 왔을 때, 밤마다 왔어요. 이 사람의 몸에다가 실을 묶어놓습니다. 원래 실을 묶어놨다가 이 남자가 이제 사라졌을 때 실이 그냥 풀어지게 냅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은 다음에 실을 쫓아서 이 남자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실이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동굴로 연결되어 있었고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이무기. 이무기 뭔지 아시죠? 용이 되기 전에 구렁이, 커다란 용. 여기에 이제 몸에 실이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달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남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너 때문에 모든 것이 틀렸다. 지금 네 뱃속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을 구할 아이가 되었을 터인데, 그리고 나도 용이 되었을 터인데, 네가 내 정체를 알아버리는 바람에 모든 것이 틀려버렸다. 나는 용이 되지 못할 것이고 이 아이도 끝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불길한 예언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견원을 해서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견원을 해서 후백제 세웠죠. 잘해요. 후백제 굉장히 강합니다. 신라 심심함을 두들겨 펴입니다. 물론 이때 신라가 정말 막장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신라는 혼자 막을 힘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는다는 그 남자가 있습니다. 누구게? 왕건이에요. 왕건 아저씨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는 남자.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는지 슬슬 보여드릴게요. 자, 변원이 쳐들어갔을 때 왕건이 도와줘서 막습니다. 막는데 사실 왕건이가 털립니다. 털리고 결국 변원은 수도까지 진격해서 신라 경주소에 들어갔더니 신라 그때 왕은 뭐하고 있었느냐? 사람들하고 술 퍼마시고 있었어요. 난 몰라. 난 막을 힘 없어. 술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왕을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자결시키고 자살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앉혀놓고 유유히 돌아갑니다.
그때 신라는 정말 멸망시킬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취급받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전쟁도 잘하던 후백제였는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들이 문제입니다. 전원한테 아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을 사랑해서 넷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세 아들이 빡쳤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들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왕위 자리에 쫓아내고 산에 있는 절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평화는 산속에 가져 있다가 신하들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합니다. 탈출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고구려.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는 그분한테 갑니다. 왕건은 자기를 죽일 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웠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래있게 왕건과 변호는 함께 후백제에 쳐들어가서 후백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건은 변호한테 너 고생했다. 너 이 땅 줄 테니까 여기서 편안히 먹고 살아라. 라고 이제 변호한테 제시했지만 변호는 무슨 낯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여생을 마쳤다라고 해요. 끝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거 되게 더 잔인하게 요약해줘? 나라 세웠어. 자기가 세운 나라를 아들한테 뺏겼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세운 나라를 멸망시켰어. 굉장히 기발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형언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나라가 후백제고요. 그 다음 이제 후국을 해볼까요? 궁에는 출생의 비밀이 있죠. 막장 드라마의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신라 왕족 출신이에요. 신라 왕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신라 하대의 분위기는 왕자가 하나 태어난다? 그러면은 얘도 왕위 계승 경쟁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여버리자는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궁예를 키우던 유모가 궁예를 갖다 탈출시키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출시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왕자님을 성 밖으로 던지고 그리고 유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다이빙 캐치하면서 손가락을 잘못해는 바람에 손가락에 눈을 찌릅니다. 그래서 궁예는 한쪽 눈이 멀었고 여러분들이 궁예하면 생각하는 그 모습 머리 감자 한동생 안 돼. 그리고 이제 눈에다가 입에다가 이 궁예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 눈이 멀어요. 이게 궁예죠. 자, 궁예. 근데 어렸을 때 절에 맡겨져서 잘합니다. 청년까지 잘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승려였다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뭐 공부도 해요. 불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 유모가 자기가 눈을 다치겠던 왕자님이 어떻게 되셨을까라고 궁금해서 찾아갑니다. 주지스님과 얘기가 나오는데 궁예가 그 얘기를 엿듣습니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분노에 불태웁니다. 아, 나는 나를 버린 나라를 내 손으로 다시 찾겠다. 이제부터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수행한답시고는 수련합니다. 뭐 검술하고 그리고 무기 수련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불경 대신에 이제 병법 관련된 책들, 나라 국가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부한 게 빛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느 날 스님한테 선언하고 나는 내 출생의 비밀을 알겠다. 나는 내 나라 되기 시작했다라고 내려가서 도적대에 합류하더니 아 여긴 아니다 싶어 떠나더니 양길이랑 호종 밑에 합류합니다. 그 밑에서 대활약을 해서 넘버 투자리까지 오르더니 양길을 죽여버리고 자기 강세를 흡수해서 그 세력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가 후궁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그리고 더 좋습니다. 공부한 덕이 있었는지 나라 체제가 굉장히 변해 있습니다. 후백제에 비해서 뭐 골품제를 대신한 신분제도라든지 중앙관제도 잘 마련하고 나라 틀을 잘 갖춰놨어요. 공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나쁜 짓도 되었습니다. 자기를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칭합니다. 미륵은 뭐냐? 부처님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현세에 내려온 부처예요. 왜 현세에 내려오셨느냐?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의 정신적 상처, 부모가 나를 버렸다. 부모조차 나를 버렸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사람들을 믿질 못합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에 심심 하나씩 잡아요. 잡아 좋습니다. 야 너 지금 반란하려고 하고 있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그 명대사가 나옵니다. 네 머릿속에 마귀가 껴있나? 나는 부처다. 신통력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있다. 관심법. 그래서 난 네 맘을 알고 있으면 끝까지 거짓말해서 죽어줘야겠어. 그러면서 죽여버립니다. 신하들을 계속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왕건이 합류했거든요. 왕건도 이제 개성 쪽의 세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예 밑에 들어가서 일단 일하고 있었는데요. 궁예 밑에서 넘버투를 잘해요. 궁예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업적도 많이 남깁니다. 심지어 배 타고 가가지고 남쪽 땅 뺏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왕건을 갖다 궁예가 또다시 조지기 시작합니다. 이 머릿속에 마귀가 꼈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 지금 반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란하려고 하고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왕건이 되게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 알았어, 한번 봐줄게. 다시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목숨을 겨우 건졌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이후 시나리오 완전히 붕괴를 벌입니다. 왕건조차 저렇게 당하는데 나는 어떨까? 내 목숨도 안 나지 못하자. 차라리 보내버리자. 붕괴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왕건을 추대하면서 왕건은 이제 왕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붕괴는 나중에 네, 쫓겨났대요. 나머지 한쪽 눈마저 멀리한다고 길거리에 쫓겨갔더니 사람들이 분노해서 다 돌던져서 때려죽였다는 쓸쓸한 추억을 만든다는 붕괴입니다. 어렸을 때 정신적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이비로 마시라는 결과 쓸쓸한 추억을 만드는 게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왕건반 결례나 20분이지 왕건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이 아저씨 잘 나눠납니다. 왕건의 아버지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집 짓는 모양을 웬 스님이 지나가다 보다 혀를 끌끌끌 차고 지나갑니다. 놀라서 스님을 보다 물어봅니다. 대답 안 하다가 대답하기를 아 나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는 도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선이라는 신라판의 유명한 스님입니다. 풍수질이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 터가 굉장히 좋은 터에서 왕이 태어날 터인데 근데 터는 좋은데 지배 방향이 좀 삐뚤어져서 그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건의 아버지는 짓던 집 다 때려부수고 새로 지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리고 태어난 것이 왕건이라고 합니다. 왕건은 물에 한번 살았는데요. 아까 사랑 얘기했었죠. 왕건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이 다른 지역의 부족과 싸워 이겨서 전국을 넣을 것 같다 하면 왕건 어떻게 하느냐?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합시다. 우리 함께합시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당신의 딸과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은 부인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안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신라인들 망하기 직전에 안되겠다. 우리 이따가 어차피 털릴 거. 차라리 이 세상을 사람으로 박사한다. 왕건한테 가져오면서 신라 왕수랑 왕건한테 항복해버립니다. 걔네들이 하신 게 나쁜 거죠. 털려서. 그래서 현원도 왔죠. 다 왔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박사하는 결과 이제 좀 그래서 고려 초반에 보시면은요. 좀 연합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뒷감당은 아들들이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후삼국통일 고려가 통일한 원동력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건이 이렇게 포용적인 정책을 폈다. 사람으로 감싸 않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나라 성격들 사람 성격으로 기억해 주시면은 나라 성격이 편할 겁니다. 후배째 열심히 싸웠다. 포악했다. 그리고 이제 후배였다. 포악했다. 근데 하지만 제도는 잘 돼 있었다. 공부에 썼다. 그리고 미륵불 하면서 맛이 갔다. 그리고 왕건 사람으로 감싸 않았다. 이게 이제 감자 알아볼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